자, 오늘 차량은 말리부입니다. 말리부. 아, 오늘 고객님도 만난 지는 지금 저희 피니시모토 오픈 때 만났으니까, 아, 근한 5년 돼가는 고객님이시고요. 그 사이에 뭐 차 바꾸시면서 이 말리부에 또 이전 장착 하시면서 저희 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는데, 오늘 고객님도 그동안 바쁘셔서 오늘에야 이제 좀 태풍 지나고 시간이 좀 남으셔가지고 방문하셨는데, 이 차량에 유족증강기 탄 D타입 두 개 들어갈게요. 아파 플러스 원, 고스트 냉각수, 그리고 고스트 팩, 탄 배기, 뭐 여러가지 제품이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바쁘셔서 저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지 못하시다가 신제품 나왔다면서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도 아직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나온지를 모르고 타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기존에 저희께 돼 있어서 차량은 뭐 두말나위 할 것 없이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엄청 부드럽고요. 자, 이제 오늘 고객님 고스트 팩 5장인가 6장을 하셨었는데 그거하고 많이 놀라셨다고.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제품의 결함을 제 스스로 인정을 좀 한 부분입니다. 고스트 팩 장착하신 엔진 디자인 커버에 장착하신 고객님들 중에 한번 엔진룸 열어봐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제품은 약간 액상이었기 때문에 주행량이 많은 차량에는 조금 하자가 있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장착한 만큼 저희한테 그냥 폐기를, 저희한테 또 딴 데 붙일 필요 없이 폐기를 하시면 보상 판매는 기존 고객들한테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고객님은 이제 보상 판매하면서 이제 디자인 커버에 추가로도 좀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이 차량이 이제 CC에 맞게끔 해서 뭐 제가 봤을 때 한 8장에서 10장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고객님이랑 들어가서 상담 이후에 몇 장 정도 하실 수 있지를 체크 한번 하고 그러고 장착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살짝 한번 봐볼게요. 아, 이제 줄레페도 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좋긴 한데 우리 고스트 알파 흑배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좀 밟았을 때 반응하는 게 좀 느리죠? 예, 네. 예. 만약에 저희 제품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면 더 느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조금 더 밟아보니까 느려요. 항속 주행도 그래도 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차량 돌려서 기술 대표님이 한 바퀴 타보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상담 이후에 장착한 이후에도 한번 고객님하고 타볼 수 있으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 대표님이 운전 교환해서 차량 장착 전에 타보고 또 저희가 또 타보면서 변화되는 걸 느끼고 또 고객님도 이런 게 이런 게 변화됐다는 걸 전달할 거고요. 제가 좀 많이 안 밟았었으니까 한번 부드럽게 바뀌는 것만 좀 봤었는데 그거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좀 궁둥이 궁둥이 맞죠? 이 세련된 맛이 없죠? 세밀한 맛이. 네. 대신 약하는 거지. 그죠? 배기 들어가야겠네.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를 저희가 좀 미리 느껴보고 있습니다. 아, 고스트 알파 배기 정말로 수도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네. 웬만하면 신호 한번 지켜 저기 지킬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힘이 얼마나 좀 딸리는지, 힘이 좀 얼마나 좀 받쳐주는지는 테스트는 기술 대표님이 좀 밟으면서 해봤고요. 이미 저희 거에서 상태는 좋은데, 좀 그, 배기에서 밀어지는 힘이 딸리는 게, 우리는 고스트 알파 배기를 그동안 많이 정차하고 테스트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고스트 알파 배기하고 났을 때, 정착하고 났을 때, 기대를 조금 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서 고객님하고 미팅한 이후에 몇 장 할 수 있을지를 참고하고, 미팅 이후에 장착하고 또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맞죠? 좀 느리죠? 많이 느리네요. 많이 느리다. 말리부 차가 이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거든요. 좀 느리다. 그러니까 많이 느린데 네.
우리 거를 장착하고 이미 그래도 덜 느려진 것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예,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